어딜 들어오시는 겁니까? 나가세요. 괜히 나가 있어. 앉으세요. 캐리랑 피한 방울 안 섞였다고? 내가 유라일 수도 있다고? 아니야. 우리 유라 아닐 거야. 말씀하세요. 고마워서. 제니스 아니었으면 가짜 홍유라한테 속아서 또 허송설만 보낼 뻔했어. 어쩐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영 마음이 안 끌리더라고. 그놈의 유전자 검사 때문에 아주 깜쪽같이 속을 뻔했지. 캐리, 뒷조사할 마음 없어? 지금이라도 날 도와주면. 그만하시죠. 왜? 캐리가 엄마라서? 캐리가 엄마라며? 네. 이렇게 쉽게 인정할 걸 그동안 왜 숨겨왔던 거야? 캐리 딸인 거 당신들이 알면 날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. 제가 다칠까 봐서요. 캐리 친딸은 맞는 거야? 네. 입양한 딸인가 해서. 또 무슨 소설을 쓰시려고요? 캐리, 네 친엄마 아니야.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가주세요. 캐리가 말이야, 가짜 홍유라를 심은 이유가 뭘까? 그만 나가주세요. 이사진 미팅 가야 돼. 제가 미팅이 있어서요. 그래. 칫솔이라도 가져가야 되는데.